이게 진짜 수면 모으기, 코골이 수면 모으기 너무나 지구한테 심각한 들어오네. 상태지. 메긴센 또 이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. 아니요. 그러니까 그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막혀가지고 그 부분에 혈관이 산소 공급이 안 막혀서 되는 거죠. 네.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다가 뇌경색이 되는 사람도 있고, 그다음 평소에 그이 무호흡 환자는 혈관이 굉장히 염증이 생기고,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, 그러면 거기에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게 퇴적물이 쌓이잖아요. 그럼 거기에 이제 그이 혈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. 그러다 보면 이제 툭 떨어져 나가서 어딘가를 막아버리면 이제 끝. 돌아다니다가 이제 맞는 거죠? 그 당뇨 환자가 혈전. 눈, 뭐 발, 뭐 이런 데들이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이 찌꺼기가 혈관을 막아가지고 그 부분에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눈은 굉장히 작은 틈으로 이게 들어오거든요. 이 안구 이렇게 했을 때 보면. 그래서 이 혈액순환의 문제가 제일 먼저 눈으로 나타난 게 목이 막히면 이제 목, 얼굴, 이 뇌로 가는 머리로 가는 혈액이 적어지잖아요. 그럼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게 눈이란 말이에요. 눈이 침침해지고 뻑뻑해지고. 그래서 목을 풀어주면 눈이 밝아졌어요. 혈액순환이 됐어요. 그러면 그 뜻이거든요. 그 안압이 높아지는 게 건축 위험하대요. 이게 안압 그 저기 하면서 안압이 확 올라가면은 그런 부분들. 안압이 높아지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? 모르죠. 굉장히 많이 우는 느낌. 굉장히 많이 울면 눈이 눈에서 느껴지는 그 이제 굉장히 많이 울고 나면 그런 느낌 안압이 높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자주 들면 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. 오늘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. 안압이 높아지면서 그 뇌로 가는 거예요. 이게 연기를 달려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하다. 안압이 높아지면 뇌도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. 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? 스트레스. 순환이 안 돼가지고 자 뇌에서 뿜어 올렸어요. 아니 그 심장에서 뿜어 올렸어. 그러면 갔다가 다시 1대1로 돌아서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라는 가는데 뿜었으니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맥은 센 힘이지만 정맥은 약하잖아. 근데 여기 굳었어. 그리고 이게 혈관이 좀 눌려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? 좀 저항이 있는 상태니까 올라간 100이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는 한뭐 80이나 90이나만 내려왔다. 그럼 나머지가 여기 계속 압이 걸려 있는 거죠. 뿜어 올리고 뿜어 올리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충혈이 되는 거죠. 이 머리에. 그리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뇌라는 거죠. 아니 그 눈. 그 뇌압이 높아진 거죠. 안압이라기보다. 그 순환의 문제예요. 결국은. 그럼 어디 뚫으면 안 될까? 그때 진짜 위급할 때코 때려가고 코피를 뻑 쏟아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속설도 있는데 아직 안 해봤어. 그런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저기 가서 그거 안 해보셨나? 그때 안 계셨었나? 그코 위로 이렇게 그 찔러가지고 코 빼는 거코그 비염 있는 피 빼는 사람들 거 그런 건안 해봤어요. 네 그치. 피 거기에서 정말 안 좋은 피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 나는 어렸을 때 그거 봤어요. 꿀잠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,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, 그리고 많은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!